안녕하세요. 꿈가시막 농장입니다. 마늘밭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11월 25일인데요. 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밤에. 그래서 중부지방에도 영하 5도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이제 마늘밭에 이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덮었어요. 요게 지금 600평짜리 하고 저쪽에 300평짜리가 또 하나 있고 200평짜리가 또 있는데, 이걸 마늘밭에 부지포를 덮으면서 겪었던 그 제2의 그 일꾼을 얻어서 일하면서 겪었던 얘기를 좀 해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1000평 정도의 마늘밭을 부지포를 덮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일꾼을 3명이죠. 일꾼 2명을 얻고 제가 이제 같이 해가지고 3명이서 마늘밭 부직포를 덮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직포 들어가는 것도, 부직포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농사 일은, 그 원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년 쓰는 거를, 봄에 걷었다가, 가을에 다시, 늦가을에 이렇게 다시 이제 부직포를 덮는데 재활용하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부직포를 덮기 위해서 아침에 일꾼을 2명을 이제 예약한 일꾼을 데리러 갔어요. 인력센터로 가죠. 인력센터로 가서 일꾼을 데리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얻었어요. 여자. 남자는 인건비가 15만원 뭐 16만원 이렇게 막 달라 그러고 여자는 1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줄여보려고 여자를 얻었는데, 두 명이에요. 근데 한 명은 보니까 한 70이 넘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한 50대 이렇게 된 여자인데, 일꾼을 얻었더니 그 일꾼 한 명이 하는 얘기야. 사장님,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하고 한국 사람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나는 중국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그래서 일꾼을 데려왔는데 마음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왜 찜찜했냐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 강조를 하는 그 아줌마가 좀 찜찜해 보여요.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그 외국인 그 일꾼들에 비해서 일을 못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일을 못 하고 이것이 조금만 힘들으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불평불만이 많고 잘 농사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은 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력에 가끔 가다 이제 사람이 필요해서 인력센터로 가면은 그 뭔 일을 했냐고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농사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기를 이렇게 아웃도 하더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일꾼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거기 일꾼들을 향해서 농사에 일하러 갈 사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인력센터 사장이 그 물어보면은 슬금슬금 다 피해요. 슬금슬금 다 피해. 공장 같은 데 가고 뭐 이런 데 가려고 그래야지 농사일은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가 이제 그 트럭에 장화를 신고 인력센터 앞에 딱 가면 인부들이 보고 알아야 아 저 사람은 사람을 구해러 온 사람이구나. 근데 내 장화를 신은 걸 보면 또 피해. 농사일을 하러 가는구나 해가지고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피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참 저 일꾼들 많이 얻기가 어려운데 하여튼간에 일꾼들 두 명을 데리고 와서 이 부직포 덮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 여자는 자기는 일 잘하고 뭐 막 그런다고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한 여자는 일은 한 셋 정도 먹은 그 사람인데 한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고려인 뭐 이세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난데 거기서 왔대요. 거기서 그러더니 전 우크라이나 전쟁 났어 하면서 바람 많이 죽었어 그러고 했는데 한국말을 곧잘 했는데 좀 러시아어 교통 말을 해서 그런지 그냥 막 그래서 잘해서 했는데 막 굴러더라고. 말이 막 굴러요. 그래도 잘 알아들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키포인트는 8시에 일 시작해 가지고 그때부터 뭐 아직 그 허리 내린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 비닐 같은 것들 다시 이제 그잘 만지고 그랬려니까 장갑이 젖죠. 장갑이 젖으니까 한국 여자는 그때부터 불만이 시작하는 거예요. 장갑 젖었다고 힘들다고 춥고 그렇다고 그래서 장갑 새거 달라고 그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한 11시 정도 되니까 힘들다고 이제 그때부터 그냥 그뭐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힘들다고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을 왜 여자를 시키냐? 아 이거 부직포 덮는 일이거든요. 삽으로 이제 흙을 떠서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덮는 일인데 삽질이라는 건 남자를 굳이 왜 여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달래고 달래가지고 점심때까지는 일을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이 끝나고 또 오후 일을 시작했는데 아니 이 한국 아줌마가 그냥 나 있는 데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저쪽에 가서 앉아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앉아 있어 가지고 뭐 앉아 있으니까 2시 정도 됐는데 앉아 있으려면 못 하잖아요. 일은 이거 날씨가 추워진다 그래 가지고 빨리 덮어야 되는데 마늘밭 부직포를 덮어야 되는데 일을 못 한다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가기를. 그래서 내가 아 이래 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니까 진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더니 힘든 일을 시킨다고 그러더니 나 간다고 집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 양쪽에 둘이서 붙잡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버프정거장까지 또 태워다 주고 이제 가라고 시키고 나서 그 우크라이나 이런 실패를 먹은 아줌마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도 아, 일 잘하더라고요. 그냥 우크라이나가 아마 농사 일을 거기서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힘들어하지도 않고 나보다도 나이가 몇살더 먹었는데도 일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간에 천평 마늘밭에 부직포 씌우는 날 씌우는 거 생각대로 한 명이 빠지니까 잘 하지 못해서 다 못하고 어제 이거 혼자서 또못 씌운 거 혼자서 씌우느라고 저 혼자서 굉장히 힘들게 부직포를 씌운 거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거 제가 일꾼들을 그 얻다 보면은 태국 요즘 태국 애들은 되게 젊어요. 외국 인부들은 되게 젊는데 태국 여자 남자들 태국인 인부들을 얻으면 남자는 12만 원, 여자는 11만 원에 밥을 점심을 다 줘와요. 저희들이 봐가지고 오고 아침에 한 7시 반부터 일이 시작돼가지고 5시 반, 오후 5시 반까지 일했는데 젊으니까 일들을 잘해요. 그리고 농사일을 걔들은 농사일 전문의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아주 숙달이 됐어요. 숙달이 됐는데 이 한국인 이거 뭔 문제가 많아요. 걔들은 뭐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계 인뭐 많이 일들을 하거든요. 등치 좋아요. 등치 좋은데 대개들 공장들 많이 나가고 태국인들이 농사일은 그래도 이제 뭐 걔들을 합숙하면서 뭐 반장이 있어가지고 한 50명씩 그 근처에 띠러져 가지고 농사일을 그 하러 다니는데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런 그 단점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 태국인들 일을 시키면은 굉장히 숙달이 되고 불평불만이 없어요. 힘들어도 불평불만이 없는데 가끔씩 그래도 한두 시간 일하고 10분간 휴식하고 참도 좀 더울 때는 참도 사다주고 그러면은 잘 해요. 그렇지 않고 뭐한번일 시키고 사장은 어디 딴데 가서 있으면은 걔들도 일안 해요. 주인이 꼭 옆에서 같이 해야 그래도 일이 진도가 나가고 마음에 들게끔 일을 해놓습니다. 그래 제가 이 한국인들 오늘 그 영상에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러한 주된 내용은 한국인들 어찌기 이 힘든 일은 다 싫어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몰라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던 그 시절에 한국은
인들 사우디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필리핀이 뭐 하여튼 이런 쪽으로 나가서 그 당시에 저희들 그 나이 또래에서는 외국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일 잘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토요일 뭐 일요일 없이 일들을 했는데 요즘은 뭐주 5일제 근무제라고 해가지고 뭐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을 쉬잖아요. 옛날에 토요일 토요일 밤에 뭐나 그대를 만나리 그러한 노래도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밤에 뭐 만나자고 그런 노래가 새로 생겨내 나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 러시아인들 우크라이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저그 몽고도 좀 가끔들이 있고 그 에베레트 판이 있는 그 나라가 어디더라? 하여튼 그 나라에서 온 그러한 인부들 여러 명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성실하게들 돈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한 5년 6년 있으면은 그 자기 나라에다가 집 사놓고 뭐 집을 어떤 사람들은 뭐두 채, 세채 사놓고 땅 파놓고 그랬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한국인들 그 인력에 버텨온 사람들 보면은 며칠 일에다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일안 나오고 그 돈이 다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또 나와. 그러니까 평생 노가다 일을 해도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못 모으고 일하다가 조금 돈 생기면은 안 나왔다가 돈 떨어지면 또 나오고 이렇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런 한국인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 이게 참 농사일은 점점 힘들어져 가요. 농사일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힘든 일은 외국인 사람들 불러다 일해야 되고 이러한 그러한 실정이 됐어요. 앞으로 한국의 앞날이 참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러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꿈과 희망 농장에서 한국인 인부들 농촌에서 일안 하려고 한다 그러한 제목으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내서 또 농사 일을 해야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